아이 좋아. 아이 좋아.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언니 배터리 없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이 아니라 지금 달님이 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일본 여행을 가는데요. 오늘 달님이 집이 인천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시간 단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달님이 집에서 잠을 자고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5분 뒤에.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일정이 소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풀메를 하고서 갈 건데요. 오늘 저희 이 메이크업은 달님이가 추천하는 달님템으로 된 메이크업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기초 케어인 것 같아요. 엄청 촉촉하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무튼 오늘 달님이랑 엄청 수다를 많이 떨 거니까 좀 정신 사납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저는 지금 달님이 집에 있습니다. 오늘 달님이 집에서 달님이 아이템으로 하는 겟레디미를 찍을 거예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라비오뜨 린넨 블라썸 딥 모이스처 크림 미스트 뿌려줄게요. 그거 언니 진짜 좋아. 왜 안 나오지? 화장 진짜 잘 먹어 그거 크림. 약간 뭔가 언니 쓰인 느낌이지? 코팅 뭔가. 그 수분 오일 베이스? 그런 거 같이 쓰는 것 같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까? 스위스킨 내추럴 비타 크림. 기대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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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진짜 사나이 소경성님 그 말투인데? 공인중개사 합격은 애기부인. 이거 몰라? 몰라. 공인중개사 합격 애기부인. 충성을 다하겠어. 이거 몰라? 약간 이렇게 붓기를 빼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래요. 언니 내가 진짜 좋은 선크림 갖고 올게. 기대할게. 되게 좋아요. 말로 언니. 그렇습니다. 셀 퓨전시 레이저 선스킨. 남의 바다 향이 나. 일단 남의 바다 향을 못 맡아봐가지고 언니 고급지다. 와 단어 선택. 남의 바다 민박 냄새나. 스위스 퓨어 노지 릴리프 토너 크림. 난 톤업 이런 것 중에서는 이런 노즈 색상이 제일 좋아. 나도. 제일 잘 먹어. 옛날에 원래 톤업 크림 잘 안 썼었는데 뭔가 내가 톤업 크림을 바를 바에야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이랬는데. 나도 약간. 되게 톤업 크림은 좀 더 가벼운 느낌이야 파운데이션보다. 그리고 뭔가 안 바른 척? 아 그거야. 와 대박. 오늘 완전 지금까지 완전 촉촉해. 좋아. 가는 거야. 일본 가는 거야. 사실 퓨어 색상을 뜯었는데 제일 밝은 거 같아. 나의 욕심이 부르는 천사. 자 언니한테 바닐라를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를 가져갈게요. 빨리 가져가. 이게 나의 컬러에 딱 맞는 건. 네, 바닐라 바닐라. 요즘에 쿠션 퍼프들이 되게 통통하게 나오는 것 같아. 피부는 이뻐 보이는 것 같아. 응, 피부는 되게 이뻐 보이는데 모닝광 쿠션은 이렇게 쫄락 하고 발리는 느낌이야. 이거는 딱 이거는 이렇게 브룸 쫀 아니야 쫀 아니야 쫀 아니 뜬 쫀 촌과 촌 사이 촌 근데 광이 진짜 과하지 않고 예쁘게 잘 적당히 나는 것 같아. 피부 진짜 좋아 보여. 응 맞아. 그럼 나는 퓨어를 찍어서 하이라이트처럼 써줄게. 칭. 우와. 이것은 내가 살이 쪄가지고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광이 나는 거야. 얀 키즈야. 여기 외곽 쪽을 해줘야지. 저는 완전 가볍게만 살짝 해줄게요. 요즘에 화장이 잘 먹어. 근데 오늘따라서 잘 먹는 걸 보니까 달님팀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 보고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보다는 얼굴을 깎아볼까요? 언니 나 쉐딩 그거야. 우리 태국 갔을 때 그거. 근데 이거 괜찮지 않아? 나 그거 가져왔어. 막 엄청 노란기가 돌지도 않고 엄청 붉은기가 돌지도 않아서 쉐딩은 딱 적당한 컬러입니다. 근데 쉐딩 브러쉬를 항상 다이소 것만 써가지고 나도. 약간 다른 거를 써보고 싶어. 오늘은 여행을 가는 거기 때문에 딱 쓰게 해줬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여행을 가면은 빡세게 해야 해. 그래야지 사진이 잘 나오거든. 맞죠.
어, 붓기가 빠진 것 같네. 응, 붓기가 빠진 거야, 이거는. 오, 오, 그거, 아바마트? 아바맛? 언니. 아바맛? 사야겠다, 사야겠다. 나 맨날. 써볼래? 써볼래. 기다려봐. 달님이 파우치 안. 언니,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어, 자. 아니구나. 네, 브러쉬 집. 와, 언니 진짜 깔끔한 성격이다, 진짜. 여기는 팔레트와 좀 큼지막한 아이들. 여기는 색조들. 그럼 나는 립을 바르고 할래. 페리페라 입술 깡패. 깡패, 깡패. 삼촌들 용돈 뺏는 깡패. 페리페라는 그라데이션이지. 너 내 포켓몬이 되어라. 아가파 비타 립스테인 이브닝 파티. 좋아, 좋아. 스니커즈 바이즈. 페이스 블러쉬. 알루링이라고 해야 되니? 알루링. 알루링. 알루링? 요 레드 블러셔. 뭔가 빡빡하죠? 스쿠르 브러쉬가 필요해. 눈썹 사이에 다 꼈어. 앵그리 본드야! 진짜 눈썹에 집중한 그런 구두. 좀만 빗고. 나는 가드니아! 해봉이의 가드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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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니아 예뻐. 아주 칭찬해. 초코 듬뿍 바나나! 는 이렇게 말해야지. 초코 듬뿍 바나나. 초코 듬뿍 바나나. 그래. 굿. 아, 이거 근데 이 멜로우 젤리 파 발색 진짜 쩔어. 어, 맞아, 진짜. 발색 최강이야, 진짜. 그 라임색도 진짜 너무 예쁜데 데일로 쓸 수가 없어서. 언젠간 써봐야지. 색깔 진짜 잘 뽑았어. 내 남친이. 이 얼얼한 캡사이신 맛을 보고 진짜 얼얼하냐고 먹어도 되는 거냐고 그랬다? 언니 슬퍼. 울지마 바보야. 미시야 미사 뷰러. 언니 클리니크 치카파 신상 컬러 나온 거 알아? 핑크허니 블랙허니? 오, 역시. 그거 미국에선 원래 있었다? 그거 봤었는데 차마 살 수 없었어. 난 거짓말. 오토라이너 뽀득. 어, 뽀득뽀득 화산. 오레이즈 뉴 오토라이너 14호 뽀득뽀득 화산 종이길. 또 틀렸어. 이거 잘 안 번지나요? 네. 난 페어리 드롭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 아이라인 그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어머, 나 얘도 살겠다. 어머, 진짜 예쁘지? 어머, 이렇게 반짝반짝 할 수가. 매장 언니 같아, 매장 언니. 어머, 사세요. 너무 잘 어울려. 내 호갱이네. 이거 딱 언니 거다. 아우, 정말? 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진짜 나 펄 덕후. 그거 봤어? 뭐? 에뛰드에 완전. 어머, 이것이 무엇이야?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짱이지? 완전 애교살, 아니 애교살이 아니라 그 언더 점막 채우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일 안 하는데 샀잖아. 나는 언더 여기를 꼭 틔워줘야 되기 때문에. 봅시다, 여러분. 당황스러운데? 맞아. 부끄러운데? 원래 이런 색상은 꽤 있었는데 이렇게 얇은 거 처음 봤어. 나처럼 눈이 조그만 사람은 여기 틔워줘야 한다고. 어두운 걸로 좀 나는 그라데이션을 시켜줘야 되지. 눈이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이거 다 잘 나왔어. 레드벨벳도 잘 나와서. 레드벨벳은 없어. 레드벨벳 대박이다. 물론 나도 없어. 반전. 마스카라 언니다. 마스카라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있어. 언니 좋아해? I know, I know. I know, I know. You know, you know? I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이겁니다. 요즘에 너무 얼굴이 잘 부어. 난 살이 찐 거야? 맨날 먹으러 다녔지, 요즘. 오. 언니랑 잠깐만 이렇게 놀고 계세요. 언니 나한테 영상 편집 써줘. 영상 편집 음악 깔아줘. 알았어, 슬픈 거. 뚜루루 뚜루뚜. 너희 화장품들은 참 좋구나. 나한테 영상 편집 쓰려면 너가 말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왜 눈이 조그만지 알았다. 왜? 뭔가요? 렌즈가 안 껴. 아, 언니 렌즈 안 꼈지. 근데 렌즈 꼈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큰일인데. 브릴리언트 브라운. 이거 근데 약간 내 눈에 커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 잠시만, 이거 좀 큰일인데? 왜? 개눈 같지 않아? 어? 아니야, 하나도 안 개눈 같아, 진짜로.
그래서 사진에는 이런 게 더 잘 나와요. 맨날 작은 것끼다가 그래서 나 작은 게 더 자연스러워서 상태 어디 보자 읽어보자 상태를 붙여보자 짠!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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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쌍수를 하는 거야. 대박 이거 봐 나 쌍수할까 봐. 와우 이 쌍태를 붙여서 할 수 있지만 약간 쌍태 붙이면 피곤해진단 말이야. 확실히 눈 큰 사람들이 이런 직경 큰 렌즈들이 잘 어울려서 너무 부러워요. 달님이가 선물을 줬어요. 비업 원더 아이리즈 테이프 감사합니다. 아이신다. 저는 쌍태를 붙였는데 여기 끝쪽 부분을 좀 더 잘 눌러주기 위해서 쌍액으로 예정에 없었는데 쌍태도 하고 요거 보니 속눈썹도 붙여줄 거예요. 여기 약간 빈 곳에만 부분 속눈썹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내 생각엔 이 영상은 5월달에 올라갈 것 같아. 아 맞아! 내 색깔도 그려야 된다. 화장할 때는 안 건드릴게. 나 그래도 착하니. 지금 머리를 말리고 왔고요. 자리가 바뀌었죠? 혜림이 부모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초스피드로 머리를 해야 합니다. 지저분한 것만 펴줘야지. 지금 저희는 곧 출발을 할 건데요. 오늘 영상도 좀 정신차는 없겠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보지 않은 영상들도 꼭 봐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